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를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그랬습니다. 준수하다 그 말은 풍채가 빼어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지만 골격이 아주 탁 잡혔어요. 제가 이거는 이해가 돼. 이게 준수하다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 여러분, 애 낳으셨죠? 막 태어난 애기가 예쁩니까? 모르겠어요. 막 낳자마자 이쁜 놈 있는지 몰라도 대부분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애기를 나누니까 꼭 ET같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난 애기는 이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애가 이쁘다 그런 말보다는 뭔가 그 아름다움에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누가복음 15장 21절 이하를 보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하고 사람 먹을 것이 없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그것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서 핍절에 있는 아들이 과연 예쁘고 사랑스럽겠는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버지가 탕자를 바라보듯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꼴로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막 태어난 애기의 아름다움이 없어도 부모가 아름답게 보듯 허랑방탕한 자식 모습 속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름답게 보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장 1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남자는 죽이자. 그 말은 씨를 말려버리자. 씨를 말려버리자. 사람들은 남녀는 평등이다 그래. 남녀는 평등이다 그래요. 평등 맞아. 근데 이 평등도 있고 도저히 평등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뭐냐면 열 남자에 한 여자가 사는 거하고 한 남자에 열 여자가 사는 거하고 같아 틀려. 뭔 말인지 알지? 예, 평등이야. 한 남자가 열 여자 데리고 살든 한 여자가 열 남자 데리고 살든 평등이야. 근데 안 평등이야. 안 평등이야. 왜 안 평등이냐? 열 남자가 한 여자 데리고 살면 아기가 1년에 하나씩밖에 안 나와. 근데 한 남자가 열 여자 데리고 살면 1년에 열 명씩 나와. 이제 알아들었네. 뭔 말인지. 아, 이게 남녀라고 하는 게 평등은 맞지만 이게 기능상 이렇게 좀 다를 수도 있구나. 그거는 도저히 평등할 수가 없구나. 왜 딸은 안 죽이고 아들 나면 죽으라고 했는지는 좀 눈치가 채치죠. 지금
바루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놔둬라. 에? 여자는 놔둬라. 누구만 죽여라. 자,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르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이든 살리라 하였더라. 자, 이쯤 되면 임신하게 되는 모든 여자들은 무슨 기도를 할까요? 주여 딸라야 됩니다. 딸라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명한다. 고추는 사라지고 딸이 될지어다. 아마 모든 임신하는 여자들은 딸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주여 꼭 딸낳게 주옵소서. 아들 낳으면 내 손으로 죽여야 됩니다. 열 달 동안 간절히 기도했건만 나보니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토록 기도했건만 응답이 반대로 나타난 경우 혹 없나요? 여러분 그거요,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옳지, 시작. 그렇지, 그렇지.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험 들지 마세요.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뭐가 되지 않았다고 아직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내 기도가 좋을 때는 응답도 주시지만 더 좋은 뜻이 있을 때는 응답이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환경을 조절해서 역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를 다시 봅시다.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 하나님, 그토록 딸 달라고 기도했건만 어찌 아들을 주셔서 내 손으로 죽게 하시나이까? 뭐 이런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 아이의 아름다움이 그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의 아름다움이 그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키워보기로 하는데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임금님의 노함이 상충될 때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 임금님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모성애가 임금의 명령보다 우선했다 그 말입니다. 옳지, 시작. 참 신기한 게 이런 어머니는 뭐며 친자식이 아니라고 애를 패죽여가지고 안매장하는 어머니는 또 뭔가? 어찌 같은 어머니요 같은 여자인데 어찌 그리 다를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차이인 것입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부부가 이혼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왜 이혼이 참 안 좋은 거냐면 바로 이런 후유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삼두가 재밌는 말을 했잖아요. 사람이 판단력이 부족하면 결혼을 하게 되고 이해력이 부족하면 이혼을 하게 되고 기억력이 부족하면 재혼을 하게 된다. 뭔 말인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러니까 이혼했다는 건 뭐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재혼했다는 건 뭐가 부족한 거예요? 나는 좋아서 만나 살고 나는 싫어서 헤어지지만 애가 받을 충격 때문에 살아온 그 삶이 시대에 뒤떨어진 어리석은 부모의 삶이 아니고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나이로 100일쯤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를 숨겨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 울음소리가 커지고 들키면 가족이 다
임금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결국 아기를 갈상자에 엮어 갈대밭에 버립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숙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 그 괜찮아. 죽이지는 말어. 저렇게 버리더라도. 옳지, 시작.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말을 응용을 해서 버리기는 해도 죽이지는 말자. 옳지, 그 시작. 왜냐하면 죽여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버려놓으면 뭔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 일단 살았으니까. 항상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도, 어떤 사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은 뭐든지 네 박자로 좋은 걸 좋게 보면 1등, 안 좋은 것도 좋게 보면 2등, 좋은 건데도 안 좋게 보면 3등, 안 좋은 것을 안 좋게 보면 4등. 자, 시작. 자, 이거를 여기에다 대입을 해보면, 예, 부정적으로 보면 이 엄마가 모세야, 모세야, 아, 애미 못 살겠다. 아니, 지애미가 지 새끼 나서 키우는 것도 마음대로 못 오는 놈을 세상 살아서 뭐하겠냐. 야, 주약 남은 거 갖고 와라. 애미 먹고 죽을란다.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있다니. 이렇게 갈 수 있어. 이게 아주 부정적인 사람. 이게 부정적인 사람이요. 예.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새끼 모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조금은 문제가 있지만, 제가 요새 기도 가운데 아주 그 하나님이 곤란하게 하는 기도를 내가 하나 개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는 기도. 내가 우리 딸한테 배웠는데, 우리 딸이 이따가 막 헌금을 무지하게 많이 들여놓고 계속 지가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인간 세계에도 중매를 잘하면 양복도 얻어 입고 부잣집 중매 잘하면 차도 얻어 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중매비를 받으시고 중매를 안 해주시면 인간 세계에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 그 기도가 아주 지혜로워. 그래서 내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자꾸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드려진 예물, 나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한테 밥을 사주고 신세를 지게 하면 내가 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입 딱 씻으신다? 말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지혜를 얻은 거예요. 자, 여기다 대봅니다. 하나님, 애미가 자식을 버려야 되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게 기도인 것 같아요. 내가 천국에 가면 모세 엄마 만나서 물어볼 건데, 근데 내가 깨닫는 정황상, 그러니까 뭔 얘기하려고 합니까? 삶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걸 붙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하나님, 애미로서 자식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 이 처지를 하나님 보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막 비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공주가 목욕을 하러 그곳으로 갑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5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지금 롯은 자기가 나간 건 자기가 나간 거지만 누가 인도해줬어? 천사들이. 아하, 그러니까 천사가 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악한 귀신이 끌어가는 사람도 있겠구나. 자, 이거를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저 말씀을 여기다 대입하면 오늘 여러분이 교회당에 오신 거는 내가 온 것 같아도 누가 인도해줬다 이거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해드려야 될 사람이 산으로, 골프장으로, 예배도 빼먹고 야구장으로, 축구장으로 간 사람은 누가 인도한 거겠어? 그거는 예배 시간이 아닌 때 가는 건 이해를 해요. 그거는 괜찮아. 그러나 예배 시간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딴 데로 갔다,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끌었는지 더러운 것이 이끌었는지 금방 아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딱 지나고 났을 때 보람이 남으면 하나님의 역사고 후회가 남으면 악한 것 역사예요. 네. 아이고 잘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고, 에이씨 예배만 못 드렸네 이러면 악한 거 역사일 수가 있다.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지는 나도 몰라. 그냥 나는 내가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 나를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어이? 뭔 말인지 알지? 나는 지난주에도 한 말이 너무 내 마음에 와 닿는 말이 있어요. 누가 나를 막 욕을 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 것이다. 잘 모르기에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이다. 그걸 나를 더 자세히 알았다면 더 심하게 욕을 했을 것이다. 나는 그 말이 그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막 욕어들랑 집이가 뭔데 나를 욕해 그러지 말고 집이가 몰라서 그래. 뭘? 나를 더 알았으면 욕 더 세게 했을 거요. 아 이러니까 세상 변호대 그게. 그런데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뒷얘기만 한 번 더 던져줘. 그렇게 욕하는 너는 좋은 놈이냐? 그렇게 욕하는 너는 좋은 놈이냐 그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는 사람이 있고 더러운 귀신이 이끄는 사람이 있으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가는 곳을 보면 압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시작!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보세요. 지금 저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공동묘지로. 무덤가에로. 거기를 왜 가냔 말이요. 이렇게 성전에 와서 살아야지.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9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세요. 왜 물에 들어가고 왜 불에 들어갑니까? 그게 자기 마음이냐 이 말이요. 악한 것이 뛰어들어가라고 인도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자,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시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지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 말이요. 에?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 보세요. 저 간단하잖아.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안 뛰잖아. 안 뛰어. 아 그거나 내가 깨달았어. 높은 데서는 뛰는 게 아니다. 간단하잖아. 시작. 아 물에는 뛰어드는 게 아니다. 옳지. 시작.
아가 빠졌어. 아가. 아, 물에는 뛰어드는 게 아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강에 뛰어들고 오늘 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티! 자, 이제 상자를 열어보니 히브리인의 아들입니다. 공주가 갈등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세요. 처녀가 아들을 기르면 무슨 소문이 나겠습니까? 공주가 요새 키운대야. 에이, 보내기리야. 몰라, 어디서 나왔나 봐.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오해와 누명 앞에 공주의 마음 속에 그 아기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우선합니다. 아기가 불쌍한 거야. 지금 공주의 마음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 인도가 누구의 기도의 역사요? 엄마의 기도의 역사라. 엄마의 기도의 역사. 자, 출애굽기 2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해번에 알아봤잖아. 이건 히브리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키울 자식이 아닌데 불쌍. 그러니까 그것도 내 마음이 아니란 말이야. 그것도 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출애굽기 2장 7절 이하를 보세요.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다.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 속에서 자기 엄마가 자기 새끼 젖먹이면서 월급 탄 여자는 모세 어머니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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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여러분,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에? 뭐 하나가 잘못됐다고 그 끝난 거 아니요. 그럼 그냥 가봐야 돼. 인생은 가봐야 된다. 시작. 인생은 가봐야 된다. 근데 가보기는 가보는데 뭘로 가야 돼?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냥 뭘로 가는 거요?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잘 될 줄로 믿고 가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자, 모세 엄마가 모세에게 젖을 얼마 동안이나 먹였을까? 짧으면 1년, 길어도 2년. 왜냐하면 그 젖은 계속 먹인다고 해서 먹어지는 게 아닙니다. 1년이 지나면 젖의 영양이 많이 떨어지죠.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젖을 떼는데 그 짧은 1, 2년 동안에 모세가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도대체 뭐라고 얘한테 교육을 시켜놓았길래 이 어린 것이 그 속에 믿음이 쏙 들어가 있을까? 물론 전체적인 건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래도 그 속에 인간들이 해야 할 또 아름다움들이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도대체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걸까? 잠언 22장 6절을 보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놓으면 늙어도 그 길을 따라. 그러니까 그 어린 것한테 엄마가 마땅히 행할 길을 다 가르친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가 아주 중요한 만고불변의 자녀 교육법을 저기서 배워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렇게 애들이 잘 크고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쫙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냥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말씀으로 키워놓으라. 그러면 평생 그 길로 간다. 바로 이 교육입니다. 자, 이제 모세의 갈등이 중요합니다.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왕으로 가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지도자로 가느냐 갈등을 느낍니다. 40년이 지나면 이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아니, 일부러라도 애굽 사람이 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야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모세가 그냥 그 길로 왕으로 가면 온 세상의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있겠죠. 왕이니까. 자, 그 당시의 영화를 배경을 생각을 해보세요. 온 나라에서 맛있는 것을 다 공출합니다. 전부 보내와. 임금님한테 막. 그거를 임금님은 먹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니까 뭘 먹고 사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까치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꿀 섞은 과자가 뭘까? 보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있어 저게. 꿀꽈배기라고. 자, 이것도 네 박자로 생각해 봅니다. 맛있는 것을 맛있게 먹으면 1등. 맛 없는 것도 맛있게 먹으면 2등. 맛 있는 것을 맛없게 먹으면 3등. 맛 없는 것을 맛없게 먹으면 4등. 자, 시작. 오늘 여러분은 밥 먹을 때 몇 번으로 먹어요? 여러분 그렇게 맛있는 거 먹어? 정말로 맛있는 거 먹어봐서? 예? 예, 저는 막 특이한 거는 솔직히 내가 뭐 모기 눈깔 이런 건 내가 못 먹어봤어요. 뭐 원숭이 골 뭐 이런 건 내가 못 먹어봤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맛있는 게 철판 요리, 이렇게 철판 요리가 참 맛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모르겠지만 내 경우는 맛있는 것을 맛있게 먹은 맛보다 맛 없는 것을 맛있게 먹은 맛이 더 맛있더라고. 내가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해봤어. 과연 내가 제일 맛있게 먹은 게 뭘까 하고 딱 기억을 해보니까 무슨 막 한정식이 아니요, 무슨 뭐 불란서 정식, 아메리칸 정식이 아니고 시내산 정상에서 얻어먹은 컵라면 두 젓가락. 시내산을 올라가려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걸어가야 돼. 해 뜨는 걸 거기서 본다고, 세상에. 깜깜한 걸, 그 산을, 아휴, 그걸 막 몇 시간 동안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 뜨는 광경을 보는데 세상에 누가 거기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 얼마나 맛있게 보이겠어.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랬더니 나를 보고, 아유, 세상에, 목사님, 잡숴볼래요? 하고는 그냥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미는데 두 번 먹었어. 근데, 아이고, 기절해. 그렇게 맛있어. 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틀림없이 나사로는 2번으로 먹었을 것 같아. 맛 없는 것을 너무 맛있게 먹고, 부자는 3번으로 먹었을 것 같아. 맛 있는 것을 맛없게 먹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는 한정식, 점심에는 일본 정식, 저녁에는 불란서 정식, 그 다음날 아메리칸 정식, 그 다음 멕시코 정식, 그 다음에 태국 정식. 죽었대야. 아니, 생각을 해봐. 계속 그렇게 정식으로 먹으면 그게 맛있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근데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요, 맛있습니다. 그 자체가 맛있다고 하는 것보다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지. 광야에서, 예. 네. 이거 아주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먹고 사는 삶이 예수 안 믿고 먹고 사는 삶보다 절대 못 오지 않다. 아멘. 네. 예수 안 믿고는 뭐 먹었어요? 술.
또 담배, 술, 담배. 나는 평생에 안 먹어봐도 그 뭐 부러울 것도 없고. 아니 솔직히 물이 맛있지. 술이 맛있어? 아 이거 목사님은 술을 안 먹어봐서 그래요. 은영 그러면 맛있는 술을 마시는데 그게 맛있는 거예요? 에? 왜? 그래. 두 번째, 모세가 왕으로 가면 생수를 마셨을 거야. 왕이니까. 뭐 스위스 생수, 알프스 생수, 뭐 제주 생수 막 생수 마셨을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빼먹어.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실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같은 물을 먹어도요 이거 사다 먹는 거 하고 그냥 반석을 팍 쳐가지고 깨져가지고 물이 팍 쳐. 나는 역사 속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나는 출애굽대로 가고 싶어. 아이고 막 간증이 너무 좋잖아. 출애굽으로 가든지 무슨 외정시대로 가든지. 아, 이게 여러분을 보면 꼭 해탈한 것 같아요. 도통인 것 같아요. 그냥 모든 희노애락에 뭘 별 감동이 없어. 그냥 다 초월해서 뭐 외정시대를 가든. 세 번째, 모세가 왕으로 가면 홍해바다를 유람선 타고 다녔을 거야. 왕이니까. 에? 막 큰 우산, 에? 햇볕 안 타게 막 우산 여자가 둘이 받치고 막.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니까 홍해바다를 확 가르고 건넙니다. 여러분, 배 타고 건너는 게 나을까요? 바다를 가르고 건너는 게 나을까요? 에? 배 타고 끝까지 그 뭐 유람선 누구는 안 타봤어? 끝까지 그 뭐예요? 확 좌우에 물을 벽으로 세우고 걸어갈 때. 출애굽기 14장 29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물을 벽으로 삼고 가운데를 건널 때, 아이, 어쩜 이렇게 여러분은 아무 이게, 아 이게 생각만 해도 안 기뻐요? 어? 아니, 하나 참 진짜 대책이 없네. 아니 물을 벽으로 했다니까 물을 벽으로. 그냥 물이 어떻게 벽이 되냐고 쏟아져 버리지. 근데 물이 벽이 됐고 거기를 갓날 걷는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 저게 지금 그냥 읽었으니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감격으로 하는 겁니다. 자, 솔직하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어디 계실까? 집에. 그러면 집에서 뭐 하고 있을까? 텔레비전. 텔레비전 채널 100개를 다 뒤져도 이런 내용은 없어.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사람으로 살았다면 과연 무엇이 더 나을까? 내가 우리 동창들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만나보면요 뭐 별별 애들 다 있죠. 근데 내가 걔들 보면 너무 감사한 게요 축구 한번 해봤더니 막 애들 다 삭어가지고 막 왜? 평생 술 먹고 담배 펴가지고 애들이 다 삭어가지고. 나는요 지금도 싱싱해요. 지난주일에도 골인 세 골 넣어서 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무슨 수로 술을 안 먹겠어. 내가 이 덩치에 마시면 이게 진짜
한 말은 못 마시겠냐 말이야 내가. 에? 그러면 마셔버린 술값, 잃어버린 건강, 또 술 먹을 때 솔직히 남자끼리만 먹겠냐고. 또 가끔 여자도 하나씩 끼고 먹지. 그러면 맨정신 어떻게 이겨본다고 술 기운에 그걸 놔두었냐 말이야 그거를. 그래? 여러분 믿음의 삶은 현실도 손해가 없고 내세도 손해가 없고, 믿음 없이 살면 현실도 손해고 내세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고.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도 백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으니 예수 믿는 삶이 현실도 못하지 않고 내세도 못하지 않고. 할렐루야. 네 번째, 모세가 왕으로 갔다면 몇 살쯤 살다 죽었을까? 참고로 솔로몬이 60살에 죽고 다윗은 70살에 죽었다면 내가 볼 때 모세는 한 80살쯤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출애굽하니까 120살을 건강히 살다가 죽습니다. 정정하게.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수명에 건강에 손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오래 살지. 다섯 번째로, 모세가 왕으로 갔다면 과연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이 못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구원을 안 시키려고 하는지 몰라.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내려 올라갔을 때 거기 누가 내려온지 아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이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거늘. 모세의 수준이 예수님과 함께 영화로운 수준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산 삶이 왕으로 산 삶보다 결코 못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비단 모세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40절까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16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구절을 할애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 유명한 다윗은 이름만 그냥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 그냥 다윗은 이름만 하고 지나가. 왜 히브리 기자는 모세를 가장 위대하게 보았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버린 것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버린 것이 많은 사람,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수준인데, 하나님 때문에 얻은 것이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히브리 기자의 눈에는 하나님 때문에 버린 것이, 잃은 것이 많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얻은 것이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버린 것이 많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 옳지. 시작. 네, 이게 수준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얻은 것이 많은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버린 것이 많은 것, 그거는 수준입니다. 최근에 저는 몇 분의 간증을 듣고 보았습니다. 세상에 죄 짓고 감옥에 간 사람들, 거의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을 그 안에서 다 전도해서 변화시키는 박효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 책을 내가 읽으면서 참 감동받았어요. 드로잉 쇼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김진규 감독님, SBS 악단장이었던 김정택 장로님, 제가 이분들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은 사실은 당신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도 없는 엉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많이 얻어먹기도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은 증명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때는 모세였지만
지금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옳지, 시작. 주여, 내가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주 위대한 한 인물의 일생을 회고해 보았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사람이 내려야 할 결단들, 해야 할 자세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이 시대에 내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